예,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아, KT의 이코노믹 랩 송민정 수석께서 서비스 스트래티지 오브 페이 TV, 포커스 온 IPTV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송민정 수석은 아, KT 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시고 쥐리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PhD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내용은 IPTV 현 주소와 도전, 스마트 TV 환경에 대응하는 IPTV, 향후 IPTV 서비스 전략 방향, 이런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스마트 TV에 대한 개요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오전에 아마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키워드가 이제 스마트 TV가 아니라 스마트 단말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어떤 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좀 자기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가는 방향이 이제는 프로덕트에서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어런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의 대세 속에 저희 나라의 플레이어들도 같이 지금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스마트 기기로 놓고 본다면 결국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이제 IP 기반으로 간다. 토론에서 블루레이가 지금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다 IP 기반으로 가는데, 그리고 전통적인 망들도 이제 다 IP 기반으로 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결국 인터넷에서 향후 10년 후에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갈등 구조하에서 각 국가마다 그거는 다릅니다. 그 구조하에서 도대체 핵심적인 그 인터넷이 글로벌 경제의 SOC로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핵심 이슈가 뭐가 돌출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 TV로 넘어가면 어떨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로벌 경쟁 구도예요. 글로벌 경쟁 구도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지금 대부분 다 커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려는 국내의 움직임, 글로벌에 편승을 했을 때의 저희가 얻는 점도 있지만 잃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편승 안 하고 내지는 편승해서 가는 전략적 행보들을 살펴봄으로써 제 발표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로 보는 10년 후의 인터넷인데, 같은 어의 자료인데요. 저는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좀 컸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결국 이 3자 간의 이제 갈등 구조가 10년 동안 계속 될 텐데 이미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갈등 구조는 시나리오 1은 정부와 기업이, 그러니까 개인은 조금 약자로 보고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는 작아지고 기업과 개인이 주도하는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하고 개인이 주도하는 모델. 어쩌면 우리나라 처음에 인터넷 등장했을 때 당시는 3번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정해지고, 그래서 일부는 성공도 했지만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 그런 불협화음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인터넷의 영향권을 너무 그 PC 세상에서 주다 보니까 P2P나 불법 유통 같은 것들이 성행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컨텐츠 시장의 유료방송, 유료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해와 정부 통제의 영향력이 만약에 그대로 존속된다면, 그러면은 세 가지 이슈가 중요해집니다. 콘텐츠 가격은 양극화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범용화의 단계를 계속 걷고 있는데, 그 범용화의 단계에 지금 콘텐츠 범용화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UX가 굉장히 희소자원입니다. 그래서 앱 이코노미에서 빅데이터 이코노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경쟁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른 거 가지고 해야겠다. 그게 바로
그 소비자 그 개인 정보라고 오전에는 이제 퍼스널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개인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물론 사이드 이펙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니까 컨텐츠가 점점 범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점점 프리미엄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 간의 양극화된 서비스들을 대상에 맞게 서비스하는 경향으로 가게 되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브로드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한테 설문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IT 정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가 스틸 브로드밴드 전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97.2%로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OECD 국가들 다 유무선 통해서 한 60% 정도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좀 늦어서 커버리지 중심의 브로드밴드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좀 더 양질의 그래서 밴드위스 중심으로 브로드밴드 전략을 가지고 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내셔널 브로드밴드 플랜이라는 걸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주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는 미국에 지금 됐다. 80에서 90까지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는 좀 더 질 좋은 브로드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 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아주 상용 서비스의 저 밑단에 있는 그냥 들어가는 서비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밴드 서비스 자체가 밴드위스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매니지드 서비스, 관리된 서비스는 망중립성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논리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작아지고 기업과 개인 중심으로 간다면 네가 원하느냐? 페이해라. 그러면 개인은 오케이 난 페이하겠다. 의료화가 굉장히 정착되는 문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료방송이 아직 가입료가 그렇게 낮고 그래서 스마트 TV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유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금방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스마트 TV로 IPTV가 진화를 한다면 결국은 이 모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오늘 아마존도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 모델에서 다른 사업자들은 뭐 바이도 있고 렌트도 있고 서브스크립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고객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선호하는 서비스 번들링은 결국 고객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더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요. 그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잘 버무려서 서비스해주는 사업자가 이 고객이 선호하는 서비스 번들링에 가장 최우선에 쓰는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아예 배제돼 버리고 개인과 정부가 있는 거는 저희는 후퇴되는 모델이죠. 저희 나라의 그 브로드밴드 보급률이나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때는 커뮤니티 채널만 존재하고 커뮤니티 채널 인터넷만 존재하고 P2P가 성행을 하고 정책이 먼저 가지고 시장이 따라오는데 시장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책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 PC 세상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요. 근데 앞에 분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스마트 TV 보급률은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료방송이 라이센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PP가 굉장히 정부의 그 컨트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TV는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오고 얼마든지 해킹해서 그 보지 말아야 되는 컨텐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40%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다 클라우드 TV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또 그 약간 그 반대적인 성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Power and Profit이냐 아니면 Pay if you want냐 아니면 맨 마지막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앞에 거하고 두 번째 거 사이에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인터넷의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애플과 구글이 보여주는 최근의 행보는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먼저 애플과 구글은 비슷한 구조로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비록 파편화되어 있을 지언정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글은 이미 스마트폰에서 파편화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TV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두 사업자의 이 강의 그 갈등 구조에 더 붙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직적 완결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마존도 이제 발표하시는 거를 세심하게 들으셨으면은, 기조연설 발표하시는 걸 세심하게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게 다 유저 익스피어리언스,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아마존도 하드웨어와 그 컨텐츠의 그 자기 완결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은 이 4강, 2강, 뭐 1중 1약 정도 되겠죠. 근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워낙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 구도로 갈 것이고, 그 중에서 애플의 구도는 특히 스마트 TV랑 관련해서 본다면, 애플은 사실 이 세트를 판매하는 업체죠. 여기서 80-90%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TV에 있어서는 일단은 애플 TV가 그렇게 소문이 많았지만 ITV를 잠시 중단하고 셋탑박스 임대로 해서 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뭘 방증하냐면은, 아, TV에서는 구글의 실패를 보아하니 유료 방송 쪽과 손잡거나 내가 유료 방송을 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지금 가고 있는 구조는 각 나라마다 대략 한 3위권, 3위 정도나 2위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을 결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아까 소프트뱅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통신 사업자들은 그동안에 독배를 많이 마셔가지고 애플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2위 사업자나 3위 사업자는 애플하고 손을 잡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의 그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애플이 보통 각 나라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TV 서비스에 있어서도, 유료 TV 서비스 있어서도 세트를 팔지 않고 일단은 케이블 비전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애플 TV를 셋톱박스하고 같이 임대료 5달러 내는 거로 해서 애플 TV에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지금 구글하고 LG하고 구글 TV를 애플 TV로 가정했을 때 구글 TV는 안드로이드 기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애플 TV로 보셔야 돼요. 애플 TV하고 케이블 비전하고 합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LG하고 구글 TV가 합친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전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TV의 한 3위권 사업자, 뭐 HCN이나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애플하고 손 안 잡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애플의 지금 행보는 일단 세트에 있어서는 TV 일체형은 유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유보의 조건은 바로 유저 익스피어리언스입니다. 이 유저 익스피어리언스를 결국 실시간 방송을 사람들이 먼저 보지 VOD 먼저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VOD 먼저 보는 삼성이나 그동안의 구글은 다 실패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미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케이블 비전하고 손을 잡았을 때 과연 애플한테 메인 페이지에 그 권한을 케이블 TV 사업자가 줄 것이냐, 그게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셋톱박스 사업자들이랑 조금 더 실험을 해보고, 분명히 일체형 TV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트 판매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 모델도 컨텐츠에 있어서 주로 바이만 했었죠. 바이만 해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판도라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가입료를 받는 식으로 모델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변화가 애플에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지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구글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일합니다. 시기와 능력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범용화가 될 시점을 생각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군림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플랫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안드로이드가 그냥 파편화되어 있지만 변형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었지만은, 구글 TV가 되는 순간 변형이 불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LG유플러스가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결제 게이트웨이나 모든 통제권을 구글한테 빼앗긴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TV와 케이블 비전이 제휴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글도 유료 방송의 그 앞으로 시장의 어느 정도는 유료 방송 시장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망중립성에 대해서 워낙 뚜드게 맞고 있기 때문에 그 피켓을 까볼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가 내가 보내는 동영상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실험 베이스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파이버 TV를 시작을 했는데 이 지역은 캔서스 지역인데 이 지역은 케이블 타임워너 케이블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임워너 케이블은 우리나라 케이블 TV 사업자처럼 PP를 수직적으로 계열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블 TV가 이 사업자한테 컨텐츠를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알력들, 그런 갈등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로 사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사업자들, 지금 네 사업자들의 전략적 구도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플레이어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각각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케이블 TV, IPTV는 물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이거였지만 그 앞에 거를 좀 더 얘기를 드린 건 사실은 IPTV가 스마트 미디어화가 된다라고 하면 IPTV는 이미 스마트 미디어입니다. 스마트 TV인데 그 플레이어가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한쪽은 안드로이드와 한쪽은 아예 구글 TV에 편승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지금 유료방송 시장에서 뭐 가입료나 이런 것들이 다 정체예요. 가입자 수도 다 정체고 한데 하나 느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VOD입니다. VOD가 2011년 IPTV가 막 성행하면서 2011년에 910억 원 정도 매출이 전체가 났었는데 TV VOD인가 케이블 홈초이스까지 다 합쳐서요. 지금 한 3.5배 정도 성장을 했고 이 VOD가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스마트 TV하고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제공하게 되면 요게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의 IPTV는 이 두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도 SKT랑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거는 앞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 셋 메이커로서는 굉장히 삼성이 잘하고 있어요. 자, 삼성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안드로이드 성장에 뭐라 그럴까요? 선구자 역할을 한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딱 보니까 삼성이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터전을 잡아가는 모습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단말 기반을 가져가기 위해서 물론 특허도 있지만 모토롤라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모토롤라를 인수를 하는 걸 보는 삼성의 입장은 어떨까요? 삼성뿐만이 아니고 소니 다 모두 다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갔다가 나도 파편화되는 그 시장에서 그냥 범용화되는 그냥 덤프 파이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 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편화 때문에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TV에서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리라. 그래서 전략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 역시 한 1, 2년의 트라이언 에라를 거쳐서 결국 생각해낸 게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를 끌어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끌어들이고 있고요. 특히 IPTV 사업자랑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KT하고 삼성처럼 그런 셋탑박스를 개발해서 제휴하는 모습도 있고요. 어떤 사업자들은 IPTV가 아예 이 속에 앱으로 들어와 버려서 셋탑박스 프리 IPTV가 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무튼 삼성도 유료방송 사업자와 손잡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 TV에서 물론 방송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용 행태가 바뀐다면 결국은 IPTV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VOD 시장은 언젠가는 이 시장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자, 지금 삼성의 글로벌 이용에서 1위는 누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VOD의 최강자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1위가 못 되는 것뿐이에요.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IP 주소를 영국의 무슨 주소로 바꾸면은 넷플릭스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넷플릭스가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3위가 소셜TV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바뀌어서 1위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동작 인식이나 음악 인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인식 서비스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삼성이 스마트 팁 서비스로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이 드라마 저기 뒤에 이제 시연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그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음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비스들이 1위예요. 그다음에 2위가 우리나라는 3D TV 익스플로러예요. 아마 런던 올림픽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3위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영향력이라 만약에 LG가 구글하고 손잡은 거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면 저는 유튜브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구글 TV가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이트는 구글 플레이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정말 스마트 TV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 IPTV 쪽에서 VOD 이용자가 유튜브 쪽으로 옮겨간다. 물론 IPTV로서는 굉장한 카니발라이제이션이죠. 같은 몸에서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그 아픔을 이제 딛고 서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빨리 이동한다면 LG하고 구글이 손잡은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사업자도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정말 푸크는 굉장히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올해 그 아직 유료의 전환율이 낮지만 저는 그 유료의 전환율에 대해서는 좀 더 프리미엄 모델, 그러니까 공짜로 먼저 보여주는 모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에 그 자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게 좀 수익 모델에 대해서 개발하시는 거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시작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매니지드, 망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받아들이시고 LG에서 CDN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망 비용이 60%를 넘고 있어요. 이 비용 구조를 가지고 가신다면 훌루처럼 됩니다. 훌루가 사업 후에 3년 후에 거의 망할 지경이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 모든 그 글로벌 사업자들이 달려드는 통에 야 이거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시 매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수거를 했었죠. 근데 훌루의 아직 그 수익 구조는 굉장히 나쁩니다. 이게 이제 CDN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가 생각하는 건 절대로 도메스틱 마켓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처럼 글로벌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걸려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현지 그 우리 교민들을 위한 그 NTV가 지금 있죠. 캐나다하고 미국에 월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반발이 심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게 푸크로서는 지금 굉장히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글로벌 추장에서 벗어나려는 국내의 스마트 TV의 진화 모습은 상당히 저는 선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아까 다시 인터넷의 그 삼각구도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IPTV가 됐던 케이블TV가 됐던 지상파가 됐던 제조사가 됐던 인터넷의 미래 시나리오로 스마트 TV의 진화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서비스고요. 95%의 공짜와 5%의 프리미엄인데 뭐 그 수치는 꼭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인데 이건 기업 간 내지는 기업 내 다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들을 버무리려면 결국은 퍼스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남기는 하지만 그 고객이 남겨놓은 흔적을 가지고 재요리해서 고객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가장 잘하는 사업자가 넷플릭스 사업자예요. 그거를 하셔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QoS별 인터넷망의 차별화는 당연히 지금 있는 고도의 망들을 최고로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넷플릭스가 기조연수를 했고 넷플릭스 관계자와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 그 망 끊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니 그랬더니 캐싱 서버를 통신 사업자의 단에다 갖다 놓겠다. 지금 구글이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넷플릭스는 갖다 놓지 않겠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프리미엄망 제공에 대한 마인드를 콘텐츠 사업자 스스로, 콘텐츠 어그리게이트 사업자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망에 그냥 편승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인데 콘텐츠 망과 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편의성이나 신뢰성, 이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큰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망 중립성과 연관된 것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글로벌 CP 대응 보호무역주의가 발동하기 시작을 했다. 어저께 뉴스인가요? 그저께 뉴스인가요? 프랑스에서 아마존의 탈세 혐의로 3천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지금 구글하고 아마존의 탈세 혐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행보들이 결국은 이 네 사업자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방증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TV는 그나마 IPTV가 지금 VOD로 선전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willingness to pay는 굉장히 낮거나 아예 없습니다. 특히 방송 콘텐츠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셔야지 이 threshold, 그러니까 이 문지방을 넘으실 수 있어요. 무조건 돈 받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잘 선전하시고 계시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유료 방송 쪽은 뭐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푸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유료화한다. 지금 6%가 유료화되어 있거든요. 가입자는 많아요. 가입자는 많은데 그 6%가 유료화가 됐다. 만약에 그게 캐짐에 빠져보세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처음에 풀을 확 늘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모델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T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만 팔고 지금 15,000개 정도 팔았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캐짐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돌파구는 뭐냐? 어차피 방송, 지상파 방송 튜너를 넣으셨으니까 지상파 방송사하고 제휴를 해서 그거에 승부를 거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프리미엄 모델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맛만 판다? 그럼 누가 그 다음에 보겠어요? 볼 사람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망중립성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는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버무려서 이제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별로. 콘텐츠가 범용화가 됐다니까요. 콘텐츠 갖고 뭘 더 새 걸 만드시겠어요. 그걸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옛날에 그 팀 오라일리가 조합의 재혁신을 얘기했거든요. 이노베이션 오브 어셈블리 시대예요. 이제는 프로덕트의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서비스, 유저 익스피어리언스의 이노베이션 시대로 온 거예요. 그럼 모든 초점을 유저에 놓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사례들을 쭉쭉 집어넣은 건데요. 플랫폼과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제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예인데요. 이건 가로치고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망중립성을 해소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랄까요? 비즈니스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엑스박스 360의 컴캐스트에 요게 이제 그 유료 방송 채널이 다 들어간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앱이 들어가면서 대신 컴캐스트가 CDN망을 깔아서 다른 넷플릭스나 다른 사업자들의 망 품질보다 우수한 거로 엑스박스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넷플릭스가 여기에 굉장히 지금 소송을 걸고 난리를 부리고 있으나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어요. 이건 매니지드 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서로 협력하면서 가능하리라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망에 대한 거는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고 텔코 푸크는 이미 CDN으로 비용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TV에 대한 요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앞에 부분에서 이러한 제휴 모델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이 된다면 망중립성 문제는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은 뭐냐? 레비뉴 쉐어입니다. 왜?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버른 만큼 나눠서 쪼개면 시장만 크다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은 그 세 가지 가지고 지금
KT와 삼성과 결합해 있는 그 다음에 LG U+와 구글 TV와 결합해 있는 이 모델이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대강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IPTV에는 앱스토어를 오픈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리미엄과 이런 그 UGC 컨텐츠에 대한 프리미엄 모델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 번들링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망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프리미엄 모델은 최근에 이제 CJ 콘텐츠를 6개월 된 콘텐츠는 무료로 무조건 보게 해주겠다고 오픈을 했죠. 10월 며칠에. 그래서 무료 제공하는 모델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들링도 구글 TV를 레버리지 한 만큼 다양한 앱 간의 번들. 아까 이제 뭐 스마트 TV가 스마트 TV는 스마트 TV가 아니라 스마트 생태계와 TV의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스마트 생태계의 주체는 소셜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 스크린을 활용하는, 컴패니언 스크린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구글 TV와 협력하는 LG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공감하셔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 비즈니스 분석을 해보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모든 사업자들이 지금 수직 계열화 형태로 그 PT&T 그래서 플랫폼과 네트워크 그다음에 컨텐츠 터미널 이 네 부분을 다 계열화하려고 하는 추세인 거고 아까 강의에서는 빠졌지만 구글도 이미 1기가 네, 인터넷 맞습니다. 서비스를 통해서 네. 네트워크 갖고 있거든요. 와이파이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글로벌 밴더들이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세계적인 그런 구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이렇게 OS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가전인 삼성이나 LG도 위기인 거고 통신사업자인 KT를 비롯해서 통신사업자들도 위기인 거고 뭐 아까 저 방송 콘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위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새 3자 쪽에서 뭔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한국은 위기다. 반대로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월마트에 대해서 일반 우리 마트가 글로벌 마트지만 이겨내거든요. 뭔가 찾아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되는지 한 가지 하고요. 생각하는 또 하나가 지금 보면 가장 중립성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희 나라는 모델이 좀 정부 주도다 보니까 실패한 모델로 시작됐거든요. 이용자에게는 굉장히 프리하게 시작됐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거 망 전체 설계 지원 나갔다가 보니까 거기는 3메가 ADS 서비스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에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100메가 서비스가 2만 원대 초반 중반 심지어 19,000 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메가가 근데 거기는 3메가가 13만 원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이렇게 인프라를 한 1,500만 세대 FTTH 깔려고 계획하고 있던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통신 사업자들이 이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데 이제 이게 패러다임 바꾸기가 힘든데 결국은 국제 이런 어떤 고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이해가 아마 예측하시기를 메인 GD 서비스는 망 중립성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저희 KT도 하고 LG는 반대 입장 취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 TV 나왔을 때 막았고 KT는 LG는 거꾸로 지금 구글 쪽 손잡아서 가는 반대. 저는 중간에서 보면 그런 입장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SKB에서 왔고요. 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어떤 통신 사업자에서 볼 때 그런 어떤 매니지 서비스 될 때 가장 주축 중에 하나가 기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략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가 서비스를 이제 열려고 보면 그게 이제 망 중립성하고 있는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된 건지 좀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코멘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시라서요.
예, 그 질문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질문을 안 하시면 집에 못 가시겠는 분이 계시면 한 분만 딱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아, 다행히 안 계시네요. 아, 예예예. 예,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DJ코에 올리시는 걸 항상 감명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스마트 TV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나 프리미엄 그 동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TV라기보다는 오히려 스마트 미디어 또는 스마트 스크린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스마트 TV가 TV와 스마트 생태계의 결합이라고 볼 때 미디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TV가 굉장히 시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동영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TV는 TV로 그냥 좀 남겨놨습니다.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행태에서 그건 금방 읽혀지실 거예요. 다만 그 스마트 TV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엔스크린이 나오고 소셜 TV가 나오고 컴패니언이 나오고 뭐 쿨러 이펙트도 나오고 뭐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 TV랑은 관련 없는 거거든요. 인터랙티비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터랙티비티를 TV 속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인터랙티비티는 고객의 니즈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커그니티브한 부분 그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 너무 많아서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가 별게 아닙니다. 지금 콘텐츠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콘텐츠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나한테 맞는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읽어서 해줘. 그게 바로 인터랙티비티입니다. 그게 바로 UX. 그래서 인터랙티비티 그냥 TV에 다 집어넣어 갖고 뭐 이렇게 하면 리턴 패스 이렇게 하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